철제 울타리를 쳐놨네. 몇 달 전에 왔을 때 없었는데. 아, 여기까지 막아놨군요, 이제. 들어가지 못하게. 아, 여기도 계단을 놨습니다. 철봉에 그냥 쇠줄로 되어 있던 곳인데, 계단 놓은 지 얼마 안 됐네요. 이렇게 되어 있던 곳이었는데, 여기 바위 틈으로 올라오다가 여기 넓은 바위 터에서 좀 쉬면서 앞에 전망도 보고 했던 곳인데, 계단을 이렇게 다 놔버리는 바람에 쉴 곳이 한 군데 없어졌습니다. 이게 온 북한산에 딱 그냥 계단으로 깔아버리는군요. 계단만 그냥 중간에 쉼터까지 왔습니다. 여기서 물 한 모금 먹고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. 원래 평벤치였는데 통나무 의자로 바꿔버렸네. 이거 뭐 물건 놔두기 힘드네, 이거 이제. 성벽이 보이네요. 다 올라왔네. 여기가 그 버스로 오르막을 좀 많이 올라오는 곳이라
그 들머리부터 산성 주는 것까지 굽는 길이가 짧습니다. 한 1시간 정도 될까? 그 정도면 대동문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. 대동문 다 왔습니다.